쇼트.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루수가 뒤로 뛰면서 자리 잡았습니다. 강승호가 잡아냅니다. 다시 풀카운트. 바깥쪽 생삼진. 아, 이영 선수 시원시원하네요. 지금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해지네요. 걷어 올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높게 떠가는 타구. 담장 쪽으로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장신대학원장 매진 경기였습니다. 아, 첫 타석에서 3런으로 시원한 포문을 열었던 김재원 선수.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어서 내일도 기대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승리로 또 팬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시는데 김재환 선수의 비타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김재환 선수 비타민 같은 존재.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이죠. 아, 네. 팬분들. 아, 비타민 같은 존재. 또 자녀분들이 많은 걸로 다둥이 아빠니까 자녀분들이 또 오늘 베이스러닝 때 얼굴을 보여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어느새 부쩍 컸어요. 정말 빨리 크죠? 네, 뭐 빨리 크고 아직도 커야 될 애가 남아있어서. 두린이 날을 맞아서 많은 어린이, 두린이 친구들이 왔는데 김재현 선수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항상 건강 조심하고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밥 잘 먹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게 자라다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서 삼성전의 승리를 정말 원했을 텐데 김재현 선수가 잘 해줘서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앞으로도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 선수들 또 최선을 다하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환 선수였고요. 포토타임 여기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두산 베어스의 거포 김재환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이병헌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기지? 자, 먼저 오늘 만원 관중 속의 팬분들께 경기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7회까지 공 잘 던져줬어요. 22개 던지면서 3진도 잡아내고 잘 막아줬습니다. 오늘 본인 빌칭은 어땠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무실점으로 막았기에 그 부분에서만 좀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점점 더 완벽하게 던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전에 또는 경기 후에 가장 많이 붙어다니는 선수가 누구예요? 아무래도 태견이하고 지광이 형 이렇게 많이 붙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팬분들께서 많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왜 두산 베어스의 개그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고척에서부터 공을 한번 맞았고 수원에서도 바퀴가 빠졌고 또 비시즌 때도 공을 밟고 넘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별명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부상당하지 않는 선에서 팬분들께서 웃으실 수 있으시면 저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야구적으로도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덕분에 팬분들께서 경기 외적으로도 많이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병헌 선수 앞으로도 두산 베어스의 마운드를 잘 지켜주길 바라면서 팬분들께 두린이에게 끝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분들께는 제가 많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두린이 친구들에게는 좀 더 많이 야구장에 찾아와줘서
꼭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꼭 여기서 야구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는 텐션 조금만 올려서, 목소리 조금만 하이톤으로 올려서 팬분들께 한마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바라보고 이병헌 선수였습니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너무 웃겨. 이병헌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